SK텔레콤에서 AI 사업 유닛을 맡고 있는 박명순이고요.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미래 기술 원장을 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아마 인공지능 비서로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.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특히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화를 어떻게 하지? 대화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. 앞서 대화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오픈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유명한 건데 챗봇을 오픈했는데 정말 하루도 안 되어서 문을 닫는 사태였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화 모델을 할 때 댓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화 학습을 시키니까 정말 이상한 단어밖에 없는 겁니다. 결국은 나쁜 데이터는 정말 나쁜 결과물을 만든다. 데이터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또 저희의 시스템에서도 증명이 되었던 거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였는데 결국은 그 소스가 되는 데이터가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학습된 결과는 오히려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더 증폭을 시킵니다. 저희도 위키데이터를 썼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정제를 해서 만든 게 사실은 저희 현재 이제 시스템인 거고요. 국가에서 정리해 놓은 데이터들은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. 이미 여기에서는 뭐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IPTV에 스피커가 답을 해주는 이제 이런 서비스인데 엄마가 이제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. 본인이 넣으신 퀘스천을 넣어야 되는데 상원이 나이가 몇 살이지? 라고 하는 본인이 넣으시지 않는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 또 이게 전체 우리 팩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조금은 또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이게 서비스가 되겠구나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떤 에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. 아리아라고 하는 저희 비서의 이제 페르소나를 정했는데 저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여자 목소리, 아이 목소리 이런 식으로 좀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글이 최근에 컬러로 표시를 했어요. 근데 핑크가 남자 목소리예요.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을 좀 깨거나 아니면 좀 뉴트럴라이즈하는 이런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텔레콤과 같은 회사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